자, 오늘은 그 자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김천 양강리 와봤는데 대표님 소개 좀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청년 창업농 양각 자두 농원 대표 최동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거 지금 자두 농사 지신 지가 네.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. 얼마나 제가 농사 지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. 귀농한 지는 이제 올해 3년째입니다. 예. 지금 농사 지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? 규모는 임대가 한 3,000평 되고요. 제 농지가 한 3,500평 정도, 한 6,500평 정도 경작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보면 네. 산이 되게 험준하고 좀 산 밑쪽으로 이렇게 농장들이 많이 보여요. 예. 그 아무래도 경지가 이렇게 좀 비탈지고 이러면은 과일이 당도가 높은데.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자두가 많은가 봐요. 그죠? 그렇죠. 일단 여기 구성 양각이 토질도 맞고 기후나 뭐 햇볕도 잘 들어오고 여기 동네 원래 이름이 양지마을이었거든요. 양지마을. 그러니까 양지가 발라가지고 양지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양지마을이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. 일단 여기는 사방에 돌이에요. 돌이 많으니까 더울 때는 무겁고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배수도 잘 되고 자두에 당도가 높고 색이 잘 납니다. 일단 그러면 비가 아무래도 많이 오고 그러면 보통 과일들이 당도가 떨어지잖아요. 예. 근데 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당도 유지하는데 유리할 수가 그렇죠. 있겠네요. 예, 물 빠짐이 좋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더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. 보통 제가 이제 사장님 사전 인터뷰 할 때 예. 그 경매 같은 거 나가면은 값이 잘 나온다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뭐 어디로 출하를 하시고 예. 어떻게 가격을 작년 같은 경우는 받으셨는지. 아,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저 김천 농협 공판장으로 거의 출하를 하거든요. 출하를 하면 5kg 박스에 최고가가 47,600원까지 나왔습니다. 예. 1등 하셨다고. 예. 역시 제가 잘 찾아왔네요. 여기는 거의 다 자두입니다. 저 한쪽으로도 다 자두거든요. 그러네요. 예. 저 안에도 골이 깊어가지고 사람은 안 사는데 자두밭이 엄청 많아요. 이쪽으로 산 밑에 더 하얀 거 다 자두거든요. 여기가 김천의 생산량에 대부분 나갈 거예요. 여기가 정말 많거든요. 다른 데도 뭐 조마나 아포 이런 데도 있지만은 저희가 여기가 제가 출하 시기가 6월 20일 딱 때만 땁니다. 6월 20일 날 거의 공판장이 나가거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농사 짓지만은 다 농사를 잘 지어요. 보니까 저희 공판장에 가면 보통 1등에서 5등은 거의 요거 있는 사람들이에요. 이 자두가 좋다 싶어서 딱 보면 거의 모산 장목만 써 있어요. 그거 가니까 훨씬 당도가 높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자두가 달리면 어느 집 똑같아요. 여위의 거는 다 달아요. 이렇게 안 달거든요. 이게 빛이 반사시켜줘요. 그게. 그러니까 여기 게 달더라고. 그 깔아놓으면 하얀색이거든요. 롤로 쫙 다 깔아요. 밭에. 그러면 이제 빛이 반사돼가지고 밑에 것도 있고 들어가면 후끈후끈합니다. 그리고 물이 안 들어가고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더 당도가 올라가죠. 아무래도. 그 지금 제가 여기 처음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저희가 그 팜스쿨 채널에서 예. 앞으로 이제 1년 정도 계속 찾아뵈면서 예. 어떻게 경작하시고 계시고 예. 왜 이렇게 맛있는 자두가 생산이 되는지 예.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예. 많은 분들이 좀 그 양각 자두 농원도 많이 알리고 예. 또 이 자두가 많이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좌변도 확대가 되고 네.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농업 기술도 예.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양질의 자두가 생산되는지 예. 한번 잘 찾아뵙고 예.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